근데 오늘 한국인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음식이라는 칭찬을 다 나온 것 같다. 뭐? 나랑 술 먹고 싶다. 大家好，我是韩国月少。此时这段时间我在减肥，没有办法去剪辑这支影片，因为我朋友们吃台湾美食的样子。 让我想放弃减肥。究竟韩国朋友们超爱吃的四款台湾美食是什么呢？其中有没有大家的最爱呢？韩国朋友们交口称赞的是什么呢？请看到最后，别忘赞跟订阅哦。 오늘 먹어볼 음식은 대만 사람들이 일주일에도 몇 번씩 먹을 만큼 친숙한 면이에요? 밥? 뭐예요? 면도 있고 밥도 있고 다양한 메뉴가 있어. 처음으로 먹어볼 음식은 뉴로면이라고 해요. 어? 면이다. 뉴로면. 뉴로. 뉴로면. 뉴로면. 뉴로면 맞아. 우와 맛있겠다. 살짝 끓었을 수도 있다. 냄새 좋고 고기 상태 좋아. 아 맛있겠다. 나 사진 찍을래. 아, 사진 찍자. 이게 대만에서 정말 가장 대만을 대표하는 면 요리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먹어볼까 같이?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물부터 먹어야 돼요? 어, 그럴까요? 국물부터 한번 맛볼래요? 아, 이건 맛있다. 와. 어? 약간 아, 되게 익숙한 맛이다. 무맛이 좀 빠지고 소고기 맛이 더 진한 소고기 국밥 느낌. 내가 먹었던 컵라면 맛이랑 비슷해. 우리 그때 먹었던 거. 한자 4개 써 있는 거 아니지? 어, 그거 뭐야? 지금 GS에서 수입하거든. 어 맞아. 그거 대만에서 진짜 유명한 마란다찬. 나 그거 진짜 건데. 좋아해. 부대찌개 라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이분 근데 부대찌개 라면을 먹은 거고 아~ 지금 부대찌개를 먹은 거야. 아 이게 훨씬 낫네. 이게 오리지널이니까. 모르시는 분은 그 전에 영상 확인하세요. 근데 고기가 진짜 부드러워. 너무 부드럽다.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지? 너무 어게 큰맛고 고기 향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 향신료 향이 되게 센데 되게 부드러운 맛이야. 약간 나 99살 먹고 이 다 빠졌을 때 그냥 먹으면 그래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어. 나 밥 말아먹고 싶다. 밥에다가 김치랑 깍두기 같이 넣으면 일단 요거가 입에 맞으면 이제 나머지도 다 입에 잘 맞겠다. 좋아요. 자 이번에 먹어볼 음식은 루로우판이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맛있겠다. 쩔었다. 지설굴 옆에 있으면 음식이 너무 적어 보여. 일본 덮밥 같다. 맞아 맞아. 규동. 맞아. 좀 다르긴 하지. 특이한. 이건 돼지고기지. 우리가 그 국물 따로 여기 떠 덜어줄까? 아니야 나 입에다가 부으면 돼. 나 다 먹었잖아. 아니 근데 좀 특이하네. 원래. 이렇게 우리 덮밥 먹는다고 후라이가 나오지 이렇게 나오진 않잖아. 이 계란은 넣어놔서 우리 둘 주는 거네. 맛있겠다 이거. 자 이제 먹어볼까요 한번? 네. 완전 맛있어.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요거는 지금 고기 알갱이가 좀 작잖아. 그게 좁기도 한데 아쉽기도 하다. 그치? 아 근데 이게 비계가 맛있다. 안 느끼한데? 고기 향이 진짜 세. 노른자를 풀어가지고 밥이랑 섞어서 먹는 게 제대로 먹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아, 밥에 비벼 먹는 거야. 대만 국물이요? 어 약간 대만 국물 같은 느낌. 아싸 맛없어. 미쳤어 미쳤어. 진짜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이거. 먹고 줘야 돼. 여기 맛있다. 안 와야겠다. 진짜 맛있다. 가야겠다. 이거 괜찮죠? 응. 이 맛집이네. 아니 내가 이거 유튜브 하면서 살이 많이. 어 이것 때문에 쪘어 솔직히. 이것 때문이라고? 확실히 얘기해. 대만 사람들 다 그렇지 않잖아. 같이 먹어주느라고. 어 다 같이 먹어주고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
너무 많이 먹어서. 그냥 먹는 거야. 그러면은 님은 MC만 보고 먹이면 되잖아. 맞아. 이미 아는 맛이니까. 이 맛있는 걸 두고 어떻게 구경만 합니까? 그것도 그래. 이번에 먹어볼 음식은 원초적이지. 아, 미쳤다. 튀김이야? 이거 약간 삼겹살 튀김 같은 거 아닌가? 치킨 아니야? 삼겹살 튀김보다는 파이구판이라는 거야. 파이구판. 파이구판이라고 해서 파이? 오? 올라가 있는 덮밥. 오, 탕수육 같아. 대만식 돈까스 덮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오, 진짜 카라하게 냄새 너무 좋아. 침이 막 계속 콕콕콕. 그 돼지고기예요? 돼지고기? 네, 돼지고기예요. 그럼 같이 먹어봅시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다! 느낌이 우리나라식 돈까스 느낌인데 약간 그렇죠. 튀긴 돼지고기 튀겨가지고. 근데 돼지고기 양념이 좀. 얘는 좀 이렇게 재웠어. 어디 소스 같은 게 좀 재운다라고 튀긴 것 같아. 기름이 잘 있어가지고 딱 소주랑 먹기 딱인 것 같아. 아, 맛있네 이거? 고기? 그치. 우리나라 돈까스 먹을 때 그냥 막 소스 찍어 먹구나. 이거, 이거 전체로 만들면 되게 맛있는 것 같아. 나 개인적인 취향은 루로우판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이게 좀 더 포만감 있을 것 같은 느낌. 근데 점심 먹으니까 살살 느끼하면 살짝 올라오지. 김치가 있었으면 좋겠어. 아, 김치. 살짝 김치 먹고 싶네. 김치랑 먹어도 맛있겠다. 맞아 맞아. 대신 요거 닭광이라도 좀 드릴게요. 어, 닭광 있어. 대만에서 김치 사업을 좀 해야 되나? 잘 됐어. 그러니까. 대만 음식은 매운 게 먹었어? 꽤 있어. 꽤 있는데 한국처럼 변태적으로 매운 걸 먹진 않지. 이번에 먹어볼 음식은 맥주를 좀 가져와줬으면 좋겠어. 이건 이거는 마치 진짜 술 먹고 싶을걸? 근데 이거 뭔가 만두 같을 것 같아. 만두? 아니야. 나는 튀김. 어, 튀김 진짜 좋아한다. 응. 무슨 튀김? 탕수육, 탕수육 이런 거. 아닌가? 오 마이 갓. 어, 냄새. 어, 미쳐, 나 냄새. 자, 이번에 먹을 음식은 오! 치킨입니다. 오! 카라하게네! 그러네! 그렇지! 나 이거 아는 것 같은데? 대만식 치킨이야, 대만식 치킨. 향이나 맛이 조금 차이가 있어. 오! 근데 이거 진짜 어떻게 맨 입에 먹어? 교수님? 그죠. 맥주! 이거는 맥주다! 근데 이거, 이거 흰색은 뭐나? 뭘까? 양파? 마늘? 마늘. 젠수지라고 하는 거고 한번 먹어볼까요? 야, 근데 이거는 이것도 맥주 안주잖아. 맥주 안주.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어, 여기 찍어 먹어요 원래. 한국 사람들이 대만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 마늘. 마늘. 일본 가라아게? 가라아게는 달라. 후추 맛. 뭔가? 뭔가 매운데? 저거 맛도 매콤해. 좀 유자 맛이 나는 것 같아. 바로 튀긴 거 먹었으면 진짜 맛있겠다. 아, 이러니까 여세님이 살이 찌지. 그러니까. 총평을 좀 해볼까? 면이 들어가 있는 그런 국물 요리는 맛을 자주 유지하는 거는 국물인데 일단 되게 진했어, 내 기준에서는. 밥 말아먹고 싶을 정도로 맛있는 맛이었고. 근데 오늘 한국인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음식이라는 칭찬은 다 나온 것 같아. 뭐? 밥 말아 먹고 싶다랑 술 같이 먹고 싶다. 진짜 나 국물 진짜 밥 말아 먹고 싶다. 치킨이 최고야. 아 그래요? 네. 마늘이랑 같이 이렇게 조그만 거랑 집어 먹으니까 1등인 거. 치킨? 어, 나는 그래. 원래 튀김을 좋아해. 나는 국물. 국물. 아, 국밥도 올랐었어. 아 그래. 그게 제일 맛있었어. 아 그게 제일 맛있었어. 나는 그게 제일 맛있었어. 지역이나 아니면 가게별로 다르게 이렇게. 있을 것 같지. 당연하지. 그거를 좀 너무 맛있어. 한국 사람들 입맛에 너무 잘 맞잖아. 그러게. 이걸 몰라서 사람들이 못 먹는다는 게 너무 아쉽고. 아무튼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같이 맛있는 거 먹어서 좋았습니다. 대만 여행 가보고 싶다. 그래. 다음에 대만 여행 갈 때 나한테 얘기해. 그럼 뭐 있나요? 추천해주겠지. 사주겠지? 요세비 TV 뭐 혜택 이런 거 있지 않을까? 진짜? 알고 있을게 그냥. 그래.